재기대명사를 인식하기 제일 좋은 거는 거울입니다. 거울이 등장하면 여러분도 재기대명사 인식하기 되게 편합니다. 왜냐면 우리말에 완전히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은 없거든요. 스스로 자신이 저절로 이런 개념은 있긴 있어도 영어의 재기대명사 완전 일치하는 개념은 없어요. 근데 거울이 딱 등장되면 여러분도 그 인식을 똑같이 해요. 아 look at me. 조심하세요. In the mirror. 거울로 나를 보면 내가 나를 보는 거 맞죠? 그럼 목적어 자리에 있는 말이 뭐예요? 주어 같잖아요. 그러니까 me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myself예요. 그 다음 Harry persuade Mary입니다. Persuade의 사역동사입니다. 하게 하다 시키다. 설득해서 뭐뭐 하게 하다 맞죠? 목적어 다음에 to 정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해리는 설득했어요. 메리를요. To look at. 보도록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mself요. 이때 to look at 하는 건 누구죠? 목적어의 행위 동작이랬죠. 다시요. 목적어의 행위 동작이랬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목적어인 메리예요. 맞죠? 이때 조심하세요. 동사의 행위 동작이 주어 스스로한테 미쳐도 그때 스스로는 누구예요? 이거는 동작밖에 없죠. 의미상 주어. 여기서는 목적어가 되는 거죠. 목적어의 행위 동작이니까. 이해되셨어요? 그거에 미쳐도 뭘 써야 돼요? 재기대명사요. 그러니까 메리가 보는 건데 메리 스스로를 보니까 힘셀프라고 되면 돼 안 돼요? 안 돼. 이게 잘 안 돼요. 됐어요? herself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봐봐요. 메리하고 해리하고 떡볶이를 먹고 왔어요. 점심때 둘이 마주보고 떠들다가 해리가 드디어 메리 이에 낀 고춧가루를 발견했어요. 해리가 메리 이에 낀 고춧가루를 발견하니까 해리가 메리한테 거울 좀 보라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메리가 자기 얼굴을 거울 보겠죠. 자기 일을 맞죠. 그래서 look at 다음에 himself가 아니고 herself가 돼야 돼요. 이해되셨죠? Harry persuaded himself입니다. 이번에 himself. 뭐 자기 자신한테 설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한테 독려하잖아요. 잘하자, 뭐하자, 맞죠? 네, 그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봐봐요. Mar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잘 돼 있는 겁니다. 잘 봐봐요. 해리가 메리가 마음에 듭니다. 돌아보면 그녀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거울로 비춰봐야지.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보세요. Harry persuaded himself. 잘 돼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극단적인 예문이긴 한데 himself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잘 봐봐요. 똑같아요. 떡볶이를 먹고 왔어요. 해리 메리가요. 근데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리 스스로가요. 이게 분명히 고춧가루가 꼈을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거울 꺼내서 봐야지 하면 이렇게 돼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게 시험 문제 난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잘못 나면 되게 안 먹어요. 근데 뭐예요? 재기대명사를 연습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보다 좋은 예문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참고해 두십시오. 참고해 두십시오.